한 2013년인가요? 그때 네이버 전체 메인에도 한번 뜬 적이 있어요. 해외 미꾸라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면서 했는데. 애니멀로 TV. 네, 안녕하세요. 애니멀로의 DK입니다. 오늘은 해외의 미꾸라지에 대한 정보입니다. 우리나라도 미꾸라지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. 그냥 우리가 흔히 추어탕으로 먹는 미꾸라지가 있고, 그 다음에 종개라고 불리는 종류들이 있고요. 미꾸리라고 불리는 이런 정말 많은, 이렇게 해드릴게요. 정말 많은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, 열대어에도 미꾸라지들이 있습니다. 해외, 그래서 제가 해외의 미꾸라지라고 했는데, 발음이 좀 힘드네요. 해외의 미꾸라지. 네. 있는데, 제가 예전에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한 2013년인가요? 그때 네이버 전체 메인에도 한번 뜬 적이 있어요. 해외 미꾸라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면서 했는데, 첫 번째가 그러니까 사육 정보, 두 번째는 합사 정보, 세 번째는 기능성 역할. 이렇게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릴게요. 해외에도 정말 많은 미꾸라지들이 있습니다. 네, 여기 있는데, 그 중에서 정말 자주 볼수 있는 그런 로치 혹은 보티아라고 하는 이 미꾸라지 종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그 해외 미꾸라지 로치는 크라운 로치입니다. 그 다음으로 흔한 미꾸라지는 파키스탄 로치입니다. 파키스탄이 또 요요 로치라고도 많이 해요. 요요. YOYO. 그 이유는 이 친구 몸에 이렇게 진짜 YOYO 이런 무늬가 기본적으로 있어요. 그래서 몸을 보면 요요라는 글자가 다 보이는데, 파키스탄 로치보다는 요요 로치로도 많이 불리는 편입니다. 네, 그 다음으로 또 흔한 로치가 폴카닷 로치예요. 물방울 무늬가 있는, 몸에 이렇게 물방울 무늬가 있는 로치인데, 이 친구는 원래는 쿠보타이 로치라고 많이도 부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쿠보타이 로치는 폴카닷 로치라고 보시면 돼요. 네, 그 다음은 이렇게 머리통, 꼬리부터 머리통까지 이렇게 검은 무늬가 있는 스컹크 무늬를 닮은 스컹크 로치가 있고요. 그 다음은 바닥 굴삭기라고 불리는, 바닥지 굴삭기라고 불리는 호스페이스 로치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로 치면 습성이 모래무지, 뭐 버들매치 이런 친구랑 비슷하게 바닥을 이렇게 바닥 경화를 좀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, 정말 굴삭기라는 표현이 맞는 그런 친구고요. 마지막으로 정말 미꾸라지가 생긴,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생겼는데, 무늬는 오히려 또 크라운 로치랑 비슷해요. 무늬는 또 크라운 로치랑 비슷한 쿨리 로치라고 있습니다. 네,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, 여러분들이 로치를 사용하실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요? 네, 제가 지금까지 많이 상담을 해드리는 부분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.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았고, 그 다음에는 합사 노하우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, 일단 간단하게 습성을 지켜주는 방법이랑 합사 팁 주의하셔야 되는 거, 그리고 세 번째는 기능성 물고기 역할. 네, 요세 가지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사육 정보입니다.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, 뭐 로치들이 안 나옵니다, 있는지를 모르겠어요,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, 맞아요. 일단 미꾸라지 종류이기 때문에 강한 빛을 굉장히 싫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어항에서도 보면 그 유목 아래나 부조물 속에 숨어 있고, 항상 숨어 있는 꼬리 부분만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, 이런 것들을 조금 덜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, 로치들이 나오지 않아요. 그 이유가 이 생김새를 보시면 약간 물살을 좋아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? 예. 적당한 수류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. 저 같은 경우는 해수 쪽에서 쓰는 수류 모터, 수중 모터 아닙니다. 수류 모터를 써서 이렇게 어항 크기마다 맞게 이렇게 세팅을 해줬었고요. 실제로 효과를 많이 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치가 좀안 나온다 싶으시면, 이 미꾸라지들이 안 나온다 싶으시면, 수류를, 어항 크기에 맞는 수류를 적당히 만들어 주시면, 나와서 이렇게 그 앞에 수류를 타고 노는 모습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두 번째로는 수류를 만들어줘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보통 수조에 뭐 자반이나 뭐 두자 이렇게 하실 때, 그 로치 이런 종류들은 보통 세 마리 이내로 키우시잖아요. 얘네 전용 수조가 아니면 세 마리, 두 마리 혹은 한 마리 이렇게 키우시는데, 무리를 좀 지어서 다섯 마리 이상 혹은 일곱 마리, 여덟 마리 이렇게 좀 사육을 해주시면 겁 많은 부분이 상쇄가 많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수류를 만들어 주시고, 마리수도 좀 적정히 해주시면, 그 소심했던, 그리고 좀 숨어 버리려는 그 성향이 많이 상쇄가 돼서, 그 수류 타고 많이 놀고 사람 앞에도 많이 나오는,
관상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합사주의입니다. 합사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일단 예외가 있어요.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물이고 개체마다 성격 차이가 있어요. 기본 보편적인 성격이 있는 반면에 꼭 튀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예외도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로는 이 로치들 중에서 소형어들 눈을 빼먹는 좀 징그럽네. 눈을 빼먹는 친구들이 있어요.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친구들 중에서 성향이 가장 강한 두 종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파키스탄 로치, 아까 여유 로치라고 했던 그 친구들이고요. 두 번째는 스컹크 로치입니다. 이 친구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그런데 그 밥을 좀 덜 주는 수조에서, 그리고 먹을 것이 많지 않은 수조에서 그 뭐 네온 테트라나 블랙 네온 테트라나 카디널이나 이런 애들이 눈이 빠진 경우가 하나씩 한 번씩 있거든요.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눈이 빠지고 꼭 하나씩만 먹어요. 양쪽 다 빼는 경우는 거의 없던 것 같아요. 하나씩만 이렇게 빼먹는데 그 수조는 어김없이 보면 스펀지 여왕이나 이런 쪽 뒤쪽에 파키스탄 로치나 스컹크 로치가 있었습니다. 또 그게 다 그런 게 아니니까 뭐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정도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. 반면에 좀 먹이를 자주 주는 수조에서는 좀 그런 게 덜했는데 좀 먹을 게 없고 심심하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턱이 강해요. 좀 딱딱한 먹이를 줘보시면 로치들이 밥을 먹을 때 딱딱딱딱 소리를 내면서 먹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. 턱이 강한 종이기 때문에 네, 새우 종류, 갑각류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관상새우를 키우시는 뭐 체리새우나 뭐 이런 친구들을 키우시는 수조에는 아무리 예뻐도 로치는 같이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합사 정보 세 번째인데요. 개체마다 차이가 있는데 꼬리가 긴 친구들, 엔젤피시나 그리고 베타들 있잖아요. 베타 그런 친구들은 또 이 로치가 입질을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톡톡톡. 구피 수컷 같은 경우가 뜯기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. 저는 못 봤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네, 그런 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풍성하거나 긴 종류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. 기능성 역할을 제가 아까 한다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 기능성 역할이 무엇이냐 조금 눈치채셨나요? 제가 아까 턱이 강하다고 했을 거예요. 이빨이 강하기 때문에 달팽이 제거반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. 그 쿨리로치랑 호스페이스는 입 구조 때문에 그런 기능이 거의 없고요.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크라운로치, 파키스탄로치, 폴카다로치, 스컹크로치 이런 친구들은 그 달팽이 제거 목적에는 굉장히 탁월합니다. 어떤 컨셉의 수조에서 달팽이가 많이 생겨서 보기 싫으신 경우에는 이 로치를 쓰시면 기능성 어종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합니다. 네, 부족한 설명이 있다면 댓글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해외의 미꾸라지 사육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! 애니멀로우 TV